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. 수원은 한낮에 오늘보다 2도가량 올라 35도까지 오르겠고요. 강릉과 대구도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. 따라서 내일은 폭염특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아침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.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34도, 대전은 35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. 내일도 무더위 속에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. 한편 괌 인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북상하고 있는데요. 내일 오후 중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아직 태풍 진로와 강도가 유동적인 만큼 기상정보 잘 참고해 주셔야겠고요. 이 태풍의 직간접 영향으로 주말 사이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겠고요. 내륙에는 더위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